신용카드 57만여 장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새어나간 건데요. 지난 2014년 약 1억 건의 카드 정보 유출 사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1살 이모 씨. 경찰은 이 씨에게서 압수한 USB, 즉 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카드사 8곳과 은행 7곳 등 국내 15개 금융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56만 8천 장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저장돼 있던 겁니다.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카드 정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2년 전쯤 마그네틱을 긁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카드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안 기능이 강화된 지적 회로 방식 카드 단말기가 의무 도입되기 전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억 건이 유출된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유출된 정보에 비밀번호와 CVC 숫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위조나 도용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 비밀 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정보기관을 사칭을 해가지고 특정 링크로 유도하든가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기. 금융사들은 부정거래 발생 여부를 밀착 감시하는 한편 정보가 도난된 고객에게 카드 교체와 해외 거래 정지 등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